메리 크리스마스 이니입니다. 공장을 돌리면서 랜덤 디펜스라는 공랜디, 이번엔 공랜디 최고 난이도 7흙 난이도를 해봤는데요. 요즘 엄청 연습하고 있는데 버그로 아주 난리가 난 한판이었네요. 벌써 크리스마스야? 자, 그럼 공장 랜덤 디펜스 출발! 자, 7흙 난이도 바로 갑시다. 공랜디 최고 난이도. 요즘에 엄청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깰 예정입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무조건 클리어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했다. 연습을 많이 했다는 다른 말로 많이 죽었다 그만큼. 일단은 바로 여기서 일반 강화 해주고, 이번에 시세가 좋은 게 교복이 주잖아요. 교복. 그래서 교복을 일부러 초반에 얻어줍니다. 여기 있는 유닛들이 다 막아줄 거라서 일반 업그레이드 해줘서 막아주면 되고요. 패 잘 보면서 갑시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거의 이제 영웅급들로 기준을 하면은 8-9마리 정도는 뽑아야 클리어가 가능한 것 같아요. 8-9마리면은 월랜디에서 8전 정도 된다는 거죠. 8-9전 그런 느낌이다. 물론 월랜디랑 똑같진 않지만 그 정도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월랜디를 약간 모티브해서 제작자님 월랜디 많이 참고해서 만든 맵이라서 그 부분이 밸런스상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교복 팔아가지고 여기 바로 일반 강화 마무리하고요. 돈 이거 임무 다 쿨 돌면 임무부터 해줄 거고, 초반에 일단 굴 나왔는데 초반에는 뭐 그렇게 급하게 뽑을 필요 없죠. 천천히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우수가 벌써 나왔어. 오, 빨리 뽑으시는데 대리. 제가 캐리는 못하고요. 예, 바깥만 하겠습니다. 예. 어려워가지고 많이 죽어서 캐리는 못하고 바깥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바깥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네, 어려워요 지금. 해놓고 이번에 지금 시세 뭐야? 교복도 좋네? 교복 팔아야겠다 그쵸? 이러면은 우수를 그냥 만들어서 각을 보면 어떨까 생각 살짝 되긴 하네. 근데 이게 원래 첫 번째 협동만 깨지면은 우수를 하나 받아가지고, 저는 우수를 보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수를 보고 갈게요. 이무일 돌리고, 이무일을 돌리면 유닛 카운트가 20이 높아지는데 대신에 쿨이 돌죠. 그래서 쿨 돌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돌려놓고요. 포레스트롤 나왔습니다. 포레스트롤. 이러면 트롤 위치 닥터 트롤이 타면은 되겠는데, 뭐 아이스 트롤 이쪽도 괜찮고 히드라이스 볼 수도 있고. 이쪽 라인 봐야겠다. 그런트 굴. 히드라이스크 트롤에다가 잠깐만 계산 좀 해보자. 판다렌 나와야 되고, 롤 이슬베다가 판다렌이니까 멀로 커미트 크리에 피언 하나랑 트롤 하나. 피언 하나 트롤 하나. 그러면은 판다렌? 허미트 크랩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굴, 히드라이스크, 허미트 크랩. 마무리해서 뽑아주자. 빨리 뽑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빨리 깨서 좀 더 빨리 미래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한 거라서. 아이스트롤 바로 뽑아줬습니다. 5라운드 꽤 빨리 뽑았죠. 일단은 요거 잡아줘가지고 올리면 되고, 정의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러면은 우수 나중에 하고 정의 업그레이드부터 이동해서 잡아주고, 10%로 15,000 직선 스킬 이동하면서 잡아줘. 시세 안 오르냐? 70원 가까이, 68원 막 이쯤에 파는 느낌으로 저는 많이 가서 지금 일단은 아끼고 있어요. 한번 더 봐서 다음 턴에는 오르겠지? 60원 너무 아까워. 일단 이거 잡아주고 라인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아니 스킬이 근데 안 터져! 드디어 터졌네. 이상해, 스킬이 잘 안 터져요. 정의 업그레이드 마무리. 정의 업그레이드 마무리 해주고 가까이 붙어. 정의 업세신 나왔네. 아이스 레버넌트 가능하고요. 일단 아이스 트롤을 올릴 수 있는 거 뭐인지 보면 좋겠죠. 여기서 보면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가죠. 아이스 트롤. 네, 아이스 트롤이 여기서 보면은 얘는 위치 닥터고, 레버넌트에 있었으니까 레버넌트로 찾는 게 편하겠지? 레버넌트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
핀로드 아니면은 레버넌트 들어가는 게 맞다. 레버넌트는 아누바라 가능하고요. 핀로드는 핀로드가 마소그 이쪽 가능하네요. 확인. 핀로드 또 정해도 한 여기도 하나 있지. 요거 있고. 아이스 레버넌트는 또 상위로 간다고 하면은 없네. 저기가. 정해 저기는 없네. 확인해 보니까 저기가 없어요. 그 이름 뭐였다. 이름이 영웅급 위에 정점 같은 정인데 생각이 안 나다. 정점급엔 없어요. 레버넌트 쓰는 게 우수 업그레이드 해놓고 라인 정리하고 바로 갑시다. 붙어. 나이스 트롤 이래라. 시대 왜 이러냐. 좀 붙어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닫아줘도 돼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니까 해주고 우수 보상 이제 슬슬 나올 거고. 그리고 10라운드랑 20라운드 때 이따 10라운드에 정리. 20라운드에 못해도 영웅이 나와줘야 편하게 잡고 갑니다. 기억하고요. 36 다음 턴에 보스 바로 잡으면서 가자. 이게 보스가 유니카운트를 많이 높여가지고 보스 이 타이밍에 못 잡으면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서 집중해서 가야 돼요. 보면 95로 높아지죠. 보스 라운드 때는 유니카운트가 높아져도 안 죽는데 이제 보스 라운드 끝나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되면 유니카운트 높아져 있는 상태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니카운트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거 미션은 돌릴 건데 이번에 보스 잡으면은 식량이 나오잖아요. 일단 물약 하나 가보죠. 물약 하나 가보고 올라오고 우수 뽑기랑 희귀 뽑기 들어가고. 우수 업그레이드 마무리했나 내가? 우수 업그레이드 마무리해주고 이거 판매액 올리는 거 좀 더 올려줍시다. 웬니고 펠스토커 아이스트롤 씨 왜 이래. 일단 임무 1 진행하고 임무 2도 진행할 거고요. 임무 1을 근데 잡아놔야 유니카운트 관리가 되겠죠. 두 마리 뽑았으니까 20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거를 잡으면은 임무 1 유니카운트가 이제 임무 1을 깨면은 임무 1 유니카운트가 안 적용이 안 된다고 유니카운트 차지가 안 된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게 되면은 이제 임무 1은 편하게 꺼낼 수 있다. 오늘 계획 달달하죠 선생님.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 무전기입니다. 지금 몇 번이나 죽었는데 시행착오 이제 겪을 거 다 겪었다. 더 이상 못 깰 수가 없다. 이 말을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다. 좋아요. 다섯 번째 하면서 다섯 번의 믿음을 실망시켰지. 라인 한번 보고 오고 엔디고 페스트커 오케이 들어가자. 기다려요. 체력 물약 드디어 올랐네. 체력 물약 팔고 판매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다음 거 어차피 올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뭘 못해요. 그냥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프리스트 아처 나왔고 이러면은 나 세스카 이거 가야겠네. 셰플린도 지금 가까운데 프리스트 있어가지고 네크로맨 타락한 트렌트지. 세스카치가 헤드카친 좀 멀긴 하구나. 일단 이거 판매액 업그레이드 이거 마무리 해주고 이거 팔고 영웅 꺼낼 준비만 하자. 채플린 네크로맨에서 타락한 트렌트. 타락한 트렌트니까 요걸로 미습미습도 아직 기다려. 네 좀 기다려봐도 돼.
아이스 레버넌트 그냥 써도 굉장히 좋은 캐릭이라서 웬만하면 갈 생각이다. 근데 아직 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놀이 많이 부족해요. 조금 보고 있고요. 도박은 웬만하면은 우수도박 보는 게 좋다고 해서 우수도박 보겠습니다. 정예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5%지만 가자! 일단 투숙하러 나왔고 한 번 더! 아이씨 도박집 이런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분위기 좀 안 좋긴 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정예도박보다는 이게 나아. 저글링 폴라베어에다가 저글링 트롤 뱉나? 아 노을 쪽은 안 붙었다고? 이러면 조금 그런데? 슬슬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천천히 봐야겠는데요? 아니 안 나왔어. 이렇게 안 나오면은 올리기 좀 그렇지. 선 넘지. 헬스토커에다가 투스카르 판다레 웬디고도 있지. 애매하다. 많이 애매하다. 교복 팔아. 교복 팔고 그냥 정해 뽑자. 가자. 풀한데. 우스도박 할 거 그냥 이씨. 켄타우로스. 네. 아 일단 다른 분이 캐리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나오네. 3500 미션 한번 돌려가지고 20라운드에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라. 안 나오면은 죽는다. 스켈레타로 그 꺼내놔가지고 무조건 죽어. 그래 다음 턴에 무조건 뽑아야겠다. 선이 써도 뽑아야겠어. 어차피 협동님 아 이거 깨지려나? 이거 깨지면 그냥 바로 가면 되긴 한데. 인페르나 저거너 판다레 와일드키 벤시. 와 인페르나 저거너 에바 어씨 나 머리 굳었다. 잠깐만 최근에 거의 안 써가지고 파이어로드 파이어? 일단은 파이어로드 올려보자. 판다레 브루마스터 잠깐만 파이어 아 파이어 가야겠다. 판다레 노로세싱 캐니언 판다레 노로세싱 빨리 뽑아야 돼. 판단의 노로드싱 캐리언 비틀 캐리언 비틀 캐리언 비틀 캐리언 비틀. 아 허미트 그립 없다고? 씨. 판단의 놀 여기 펄버그 몰록 허미트 크랩 몰록 아니 판단이 있었어? 캐리언 비트 캐리언 비트 캐리언 비트 나와봐. 캐리언 비트 조합법 헷갈렸다. 씨 머릿속에서 잘못 계산했다. 야야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거 죽는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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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캐리언 비트 최소한 세수카 와이드키는 나와야 돼. 이거 잡아. 그리고 얘가 더 잡기 쉬워. 얘보다 체력 차이 나잖아. 죽겠는데. 살려줘 선생님. 살려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거 왜 이래. 머릿속에 지금 지우개 들어갔어. 이씨 아이 어떡해 이씨. 아 아니 패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아 일단 빨리 빠 이거 크리트 핀도 빨리 해서 가야겠다. 아 이거 진짜 캐리미터 좀비 수카를. 오케이 좀비 불 좀비 공리 셰퍼 캐리언 비트 캐리언 비트 캐리언 비트 생각해. 캐리언 비트 캐리언 비트 네크로맨서 3개야. 오케이 써. 과감하게 써. 이거 어쩔 수 없어. 안 나온 거 어떡해. 그냥 써야지. 그치 맞아? 맞아 크립트 핀드 파이어 나와. 일단 파이어 올리고 생각해. 영웅 업그레이드 하고 1, 2무 임하고 이거 선택하는 거 이거 나무 이거 선택해주고
영웅 업그레이드 해주고 일단 바이어 뽑았습니다. 바이어 영웅 바이어 봤고요. 마법 피해 있죠. 기절도 있어요. 3인무 이따 꺼내주면 되고 유니카운트 잘 볼 거고 얘로 제가 일부러 얘를 본 게 다름이 아니라 이 첸이 있어요. 정점 첸을 본 거거든요. 왠지 첸을 제가 한번 뽑아봤었잖아요. 첸 성능이 좋은 편이라 일부러 첸으로 꺾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화이트 메인도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보니까 잘하면 일단 여기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나왔고 아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예?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잠깐 어? 그거를 좀 방심해서 지금 약간 못할 수도 있지. 지금 뭐 다 1번 걸었다고? 다 실패할 거라 생각한다고? 두고 보세요 선생님들. 진짜 이번에 아주 그냥 어? 이게 아닌데 이런 말 나오게끔 그냥 바로 깨버리겠습니다. 나 바로 닫아. 500원만 빌려주실 분? 파랑이 500원 하고 일단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누가 도와줘? 아니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팀인데? 에? 집중해. 이제 도와줄 수 없어. 아까야 여유 있었으니까 도와줬지. 저 사람들도 각자 다 살아야 되는데. 와 24라운드 레나트 라나테 아이스톨 레다가 하피킨 트위스트 벤시 정해 일단 뽑아봐. 아 하피킨 또? 일단은 하피킨 또 이거 판다렌 나와가지고 판다렌 브루마스터 보면 되겠는데 미샤도 있잖아 지금. 첸 올리고 일단 첸 올리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 그치? 그러면은 우수도박 살짝 보고 우수가 영 정의가 안 나오네. 펄불구 어려 페어리 들을 거. 펄불구 어려 페어리 들을 거. 펄불구 워리어니까 펄불구 따로 가야 되고 페어리 드래곤이니까 드라이어드 올려야 될 것 같고 첸스톰 스타워트 900원 받았고 트롤 벤라이더 있지. 들어가봐. 패 우수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우수가 많은 거는 잘 못 쓰면 큰일 났는데. 케이블런터 코드비스트 이렇게 우수가 많은 거는 진짜 잘 못하면은 난리가 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라도 하도로 좀 패를 보고요. 일반 도박으로 이 패를 좀 보기 위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야. 일단은 라인 들어가봐. 하피킨 하피킨 하피킨이야. 여기서 내가 이거 네크 에콜이 너무 없어. 에콜 일단 하나 더 아이언 분이 없지. 일단 하나는 해놓고 펄불구부터 올리면 되잖아. 들어가고 아 잠깐 지금 이상하다. 유니카운트 53에다가 어? 유니카운트 나 지금 버그 아님? 유니카운트 20이 올라가 있는 버그. 파랑은 무죄다? 아니 연초님은 두 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 40이야? 어, 저는 20인데 이건 40이야? 20이? 어, 오케이 오케이 뭐 뽑아서 그런 거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와 이거 유니카운트, 그러니까 바로 정리 못하면 죽는 거야. 근데 이런 악조건도 이겨내면은 이제는 진짜 엄청난, 그 초반에 약간 어리버리탄 것도 다 만회 가능한. 아 초반에 어리버리탄 게 이 사람이 진짜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진짜 당황해서 그런 거고 인증할 수 있지. 오케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으세요. 아니야. 일단 비밀 보물 상자 나왔습니다. 비밀 업그레이드 바로 하고. 비밀 같은 경우는 이 비밀 보물 상자가 기본적으로 금이랑 일반 뽑기권 추가로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고 이번에 마지막 인구거든요. 물품 그냥 나무로 바로 갑시다. 이제부터 계속 줄창 뽑을게요. 놀릴 시간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유니카운트 20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노답이에요.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노답이에요 지금. 하급도가 최대한 보아주고 혹시 모르니까. 됐어 이제 뽑아야 돼. 나머지 돈은 써야 되니까 일단 영웅 업그레이드 하고 정점 어차피 갈 거다. 정점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놓고 가자. 올리자. 드라이어드 내가 뽑아놨잖아. 드라이어드 어디갔어. 나 드라이어드 뽑아놨는데 펄벌거 버려. 소리를 뱉나? 프레스파이더 드라이어드 찾아보자. 드라이어드 여기 있다.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는 뽑기 좀 그래. 킬보런터 나오면 되고. 킬보런터 일단은 나왔고 첸 2샤 웬디고죠. 웬디고 있고 2샤 있고 정점의 돌 뽑아서 바로 가면 되고 정점의 돌 뽑고요. 하나씩 자 지팡이 교복 팔고 정점의 돌을 잡고 나면은 이제 첸이 가능합니다. 첸 정점 첸 나왔고요. 공중이동 가능하고 방어력 감소 단 한 명한테 하는 거라 별로 의미 없고요. 마법딜이고 스턴이 있어요. 스턴이 많은 캐릭이라 좋은 편이고 일단 만화 스킬이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담백하게 가야 되는 캐릭입니다. 일단 하피가 두 개 있고 내가 정예가 아이스트론 하나 있다. 일단 하피를 어떻게 없앨지 생각을 해보고 하피킨 사피론이 가능하지. 만화회복에다 이동도 감소 기절 범위 물리 단일 사피론이 그리고 혹시 만약에 올리면은 리치킹은 물된 캐릭이니까 쓸 일은 없고 아크메이지를 원래 많이 쓰는데 스턴이라고 하피를 쓸 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하피를 보자고. 정점엔 못 쓰잖아. 하피 쓸 거 생각해. 하피 K2자드? 아니 의미 없지. 아 이거 의미 없는 거 같은데 아크메이지 테네라스 필살기긴 하지만 못 쓸 거 같고 아니요 저 2차 조건이 안 됩니다. 저 그 트위치 팔로워가 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나중에 치지직으로 갈 거라고 미리 써놓은 거예요.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랑 치즈 방송할 거다. 하피킨 노답인데? 아이스트로 일단 하자. 아니 이게 남은 패가 씨. 씨 어떡해요? 돌려야 된다. 하피 돌아가라. 가라. 스피리 놀프 나왔고. 이거를 뭘 올리나 상의를 봐야 되니까요.
물뎀은 마뎀은 거의 없네. 이게 제왕급 마뎀으로 올릴 수 있으면 그거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아, 이렇게 제왕급 마뎀 쪽으로 볼 수가 없게 나와 있다. 큰일인데. 이거는 슬레이트 교수 가야겠다. 물마뎀 같이 되는 친구고 지금 있는 거패다쓸수 있거든요. 슬레이트 교수 갑시다. 확인. 1임무 2임무 신화급 하나 올릴게요. 미리 그럼 신화 해주고 일반 도박 살짝만 보고요. 빨리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뽑을게요. 설명할 시간도 없다. 이제부터는 빨리 그냥 미친듯이 뽑아야 됩니다. 스피드 울프 알케미스 어쌔신 오버 어쌔신 롤 어쌔신으로 가야 되고 롤 어쌔신 롤 부족하고 캡틴 타락한 트렌트 타락한 트렌트 없고 트렌트 하나 더 타락한 트렌트 캡틴이 없어. 캡틴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어쌔신 나오고 오거 웬디고가 없고 아기펄 불고 웬디고 페일스토커 하피스카우트 페일스토커 있고 하피스카우트는 없고 양 나르는 양 하피스카우트 오거 나 알케미스 하고 슬레이트 교수 가는 길 이제 뮤턴트 돌리면 돼요. 지금 아처 얼굴 없는 괴물 뮤턴트 갈 거니까 스냅드래곤 그런트 스냅드래곤 있고 그런트 가야 되고 보스는 순식간에 정리됐고. 그런트가 없어? 미션 돌리자. 언데드 소성 하피키. 언데드 소성. 네크로맨서 올리고. 프레스파이더 폴라베어. 폴라베어 있고. 임무 하나씩 다 할게요. 저거 해야 되는 겁니다. 보상 나오니까. 프레스파이더 폴라베어 지금 바빠 선생인데 채팅 볼 시간도 없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셔도 지금 대응 못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좀 일단은 천천히 빌리고 롤 뭐였지? 잠깐 천천히 프레스파이더였어. 스파이더 셰퍼 언제수송산 다음에 하피퀸이니까 다르나 뮤턴트 나왔고 슬레이토 교수 오케이 얘 물마뎀 둘다 됐던 친구죠. 일단 슬러지랑 좀비 히드라이스크 나오면 되는데 슬러지 좀비 히드라이스크 슬러지 좀비 히드라이스크 좀비 슬러지 좀비 히드라이스크 그리고 슬러지를 올려야 되니까 판다렌 히드라이스크. 아니 뭐야 이거? 다시 뽑아야 되잖아. 그런트 셰퍼 히드라이스크 좀비 로스 슬레이트 시세 얼마냐? 68원 교복 팔아. 그러면은 일단 신화급 교수 슬레이트 나왔고 신화 나왔습니다. 일단 이감이 있고 얘가 보면은 방어력 감소도 있어서 사실 하이브리드 캐릭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캐릭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올려줬고 아이스 레버넌트 하나 올려주면은
아이스 레버넌트 이게 이감이지 40포인트 마법피에 아이스 레버넌트만 어떻게 저것만 잘 써가지고 해주면 될것 같은데 지금 돈이 너무 없네 일단 교복 계속 팔아봐라 참치고기도 팔까? 아니 한번 오르겠지 뭐 일단은 지금 5개 뽑은 거거든요 아 5개? 네 5개 정도 뽑은 거라고 보면 돼 3개는 더 뽑아야 되고 아이스 트롤. 트롤이 많아. 트롤 많이 쓰는 걸로 가야겠는데. 트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겠다. 후후. 그거를 내가 상의를 올릴게. 마뎀으로 간다고 치면은. 쓰라. 삼상이는 갈수 있으면 가면 좋긴 할 텐데 어차피 둘다 만화젠 캐릭이 아니니까 이제 체진이지 차라리 체진을 볼수 있으면 체진을 보고 마뎀 라그나로스 이세라 종교적 화이트 메인 다쓸 수가 없긴 하네 지금 다 멀어가지고 애매하다. 올리기가 애매하다. 지팡이 팔자. 이따가 돈 없다. 이런 상태면. 아이스트로. 올려야 될것 같아. 그거밖에 없어. 아이스트로 그냥 스턴으로 써도 되긴 한데, 짤 스턴으로. 딜. 아니다. 아크메이지 올리는 게 맞겠다. 아크메이지 올리자. 이거 아크메이지 비밀 있었죠? 아크메이지 올리고 상황 보자. 그냥 써도 괜찮거든요. 스턴도 있고 만화회복 주변 버프 주는 거라 나중에 만화 캐릭 늘어나면 괜찮으니까. 드루이드 소설이스. 투스카르 윈드라이더. 투스카르 윈드라이더. 스카르, 윈드라이더, 그런트. 서비스, 두루이드 하나 가고. 어, 잠깐만. 아이씨. 두루이드. 아니, 두루이드가 왜 스카르 올리냐고, 스냅드래곤 레이더. 자꾸 헷갈리게 해. 친구, 이씨. 레이더, 그런트. 지팡이 팔고. 레이더. 나오고, 그러면은. 드루이드. 아크메이지 좋아. 아크메이지 나왔습니다. 비밀급 스턴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죠. 임무 재생의 거인 바로 잡자. 이거 마법 면역은 지금 꺼내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마법 캐릭 많아가지고 마법 면역 못 잡을 것 같아. 이거는 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유니 카운트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 인간 트롤이 많은 거? 상의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이제 보스 점사 해놓고요 보스 점사 못해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스가 이제는 안 잡히면 죽어요 그냥 일단 유니 카운트도 높기도 하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봐봐라 이세라가 체력, 만화 스킬이 있고, 이감이 있다. 만화가 다치면 이세라 꿈꿔 큰 지점 피해를 준다. 이세라 가지 뭐. 화이트 메이온도 좋아 보이긴 했는데.
만화스킬 현재 체력 대비 10% 이감 기절이 있는 게좀더 화이트맨? 화이트맨도 괜찮. 아 근데 화이트맨이 나즈글에 필요하구나. 이세라 가는 게 맞겠네. 이세라 갑시다. 이세라 가자. 이세라 가자. 이세라밖에 없다. 이세라 지금부터 계속 올린다. 코아트 드루벤마 스카르 레이더에다가 피언 좀 넣고 코아트 그 다음에 사리파스 타우렌 페어리 드래곤 타우렌 페어리 드래곤 페어리 드래곤 너 퀼버런터 코드비스트 퀼버런터 퀼버런터 페그런트 그리고 팔고 학업도 막 살짝 보고 어씨 비밀 하나 더 나왔네 어? 화이트메인 나즈그레 비밀 레이더 트루비치 닥터 근데 이게 화이트메인이 지금 내가 뽑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꺾을 수가 있나? 안돼 안돼 이미 뽑아놔가지고 안돼 안돼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안 되고 하 일단은 흐름 끊겨가지고 지금 어디 보고 있었지 페어리 드래곤 퀼버런터 퀼버런터 응? 굴이 있었는데 왜 안 나온 거지? 펠그런트 펠그런트 아 펠그런트가 없구나 왜 안 나오나 했네 펠 피온이 아니고 펠그런트 그러면 페어리 드래곤 아씨 이거 유니카운트 벌써? 이 난리라고? 아니 벌써 이러면 난 어떡합니까? 어 이거 가능합니까? 와 미쳐버리겠네 레이더 캡틴에다가 피언 피던트 캡틴 윈드라이더니까 피언 아 돈은 잘 버네? 어 돈은 잘 벌어요, 돈은. 3인무. 이따가 끝나고 꺼내야 되고, 지팡이 한번 파야 돼. 캡틴 인드라이더지. 그런트가 하나 더. 그런트, 그런트. 트롤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인드라이더랑. 아니, 트롤 아까 너. 아 하나 더 부족했니?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그만 세 좀 아 나 이거 사람 죽으려고 죽이려고 하니 지금 일단 사리파 스턴 하나 더 들어갔다 너무 셉니다 와 스턴이 너무 세요 라인 딜 스턴이라도 좀 잘 잡혀야 지금 아 안돼 아씨 저거 세가지고 죽었겠는데 이거? 아 이거 샌다고 이렇게 샌다고? 왜 이렇게 샌냐? 샌한테 보이더 바우터 하이파스 들러봐 아씨 답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세? 시자이언트 시자이언트 보이더
정이 많이 부족하다. 집중하자. 아쉬운 대로 이감업이라도 한번 해줘야겠다. 아, 제왕 미리 업그레이드 해놓고 어차피 갈 거니까 일단 이감업 한번 해줄게요. 만화 회복만 한번 올리면 될 것 같구나. 체력 물약 팔고. 오케이 오케이. 체력 회복, 만화 회복 둘 다 찍어놓고. 시자이언트, 포레스트로, 코도비스트, 코도비스트 트롤에다가 트레스트 트롤, 피전트 돌 보스 점사하고 박제고블린에다가 조건이 있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당하는 거라 일부러 알라보러 가셨네요. 일단 보스는 잡을 거야. 하이트프, 박제고블린, 코드베스트. 일단 보스는 잡았고 시자이언트 나오고 보이더크 아울스카우트 저글링 페이스토커 3인물 딱 꺼내고 팔아봐 팔아봐. 공격 속도 올려가봐. 일단은 쓰고 보상 영웅 뽑기하고 블레이드 마스터 나왔고 이제 별로 도움 안 되는 건데 오케이 일단은 확인. 보상 나왔어. 트롤에다 보이더크 나왔고 아우 토니 그래서 아울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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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밀리샤 허미트크래 밀리샤 허미트크래 밀리샤 자이언트웰프 버닝하쳐 버닝하쳐 자이언트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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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 그런트 아울스카우트 나가 로얄가드 일단 나오고 하나 남았어. 디몬헌터 헌트리스 벤전스 플라잉머신 우크샤먼 캐리언 배틀 캐리언 비텔 한 분에 남았고 캐리언 비텔 블랙 머신 헌드리스 드라이어드에다가 드라이어드 하나 더 부족해? 알았어 팔아봐 이건 힐버런트 코드비스트 펠버런트 박제고블린 둘에다가 콜라베어 2감 올려놔 화이트 박제고블린 하나 더 박제고블린 하나 더 박제고블린 하나 더 맥 걸리는 거 보소 어 잠깐만 나 맞아? 아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안 차려? 헌트리스 판다렌 프리스트야 판다렌 프리스트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월로 커미트 크랩
헌트리스 나왔고. 지금 내가 뭘 보는데 이걸 실수한 거지? 그래서 얼굴 없는 게 뭐야? 일단 이거 스턴이니까 얼굴 없는 게 뭐야? 비전트 미습 없고 미습 얼굴 없는 괴물 나중에 딜 부족해요 이거. 프레스 스파이더 타락한 트렌트 프레스 스파이더 고린시 퍼미터 크립 퍼미터 크립 그러면 아처 둘 타락한 트렌트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서 벤전스 나왔고 디몬 헌터 디몬 헌터 나왔고 이 사람만 뽑으면 되지. 금 들어가서 금 지원해 주셨네. 일단은 여기서 야 죽겠는데 이세라 좋아. 꿈의 왕 이세라 일단 나왔고요. 더 이상 솔직히 뽑을 게 거의 없어요. 아 딜이 근데 70라운드까지 못 버티겠는데 일단 이세라까지 나왔는데도 아씨 어림없나? 70 체력 물량 일단은 도움 다 팔자. 돈 지원해주신 거 있는데 뭐 그거는 딱히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 노노노노노노 보내주지 마세요 보내주지 마세요 오케이 보내주지 마세요. 나르느냐 고군 셰퍼 짤을 더 짠다 리스트에다가 만화젠 49 진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공독 버프 일단은 지금 봤을 때 버프들 살짝 챙길 수 있으면은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두루이드가 그나마 버프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두루이드 그냥 공속이었다. 버프 공속 버프 36 켄타 속도 증가 켄타우로스 피전트 버틸 수 있나요? 일단은 공속 에콜라이트 부족하고 살짝 짤 버프라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켄타 살짝 공속 버프 49 아슬아슬해요 진짜. 68 그 다음에 오크 3개 오크 샤먼 어 요거라도 넣고요. 만화젠 같은 거 챙길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할 텐데 만화젠이 높은 애들에는 없어가지고 와 씨 그나 이거 완전히 한나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웅급. 근데 영웅급 뽑을 여유는 없어. 돈 쓰세요. 네 저 돈 딱히 쓸 데 없어가지고 방어력 감소 범위 피해 완전 짤 리감 정도랑 이제 그런 거밖에 없어서 딱히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합시다. 예, 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보스 잘 잡고요. 보스만 잡으면은 끝이긴 하거든요. 이게 된다고? 깜짝이야 센즈 나왔네. 보스 시간 안에 잡아야 됩니다. 보스 잡았고 오케이 클리어 하나요. 60 50 6화 줄여야 됩니다. 49 오케이 드디어 깼어요. 버그가 걸렸는데도 삼상이 지금 총 깽 뽑은 게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세라 뽑았죠. 그 다음에 신화 이것 또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크메이지 1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스톰 챔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클리어했습니다. 마뎀 조합으로 해가지고 클리어했네요. 자요 승리!